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포머 지원 시리즈의 마스터피스 그림록 제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록 제품이 아시아 한정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색 맞추기용으로도 좀 필요했고 마스터피스 그림록 지원 스타일의 그림록 제품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박스를 보면은 아시아 한정이라서 그런지 한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림록, 트랜스포머, 뭐 모월드 미티아이, 이거 노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와, 이렇게 좀 필기체식으로 한문 쓰듯이 글씨를 써준 게 되게 멋있는데 밑에는 다 중국어 적혀 있어요. 타카라토미 그대로 박혀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해즈브로 마크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 한정판이라서 그런지 중국어가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짭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들로는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손잡이 이렇게 잘 달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검 하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멋있는 점 중에 하나가 크롬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이 은색 맥기라고 그러죠. 이 크롬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 색이 바라거나 광이 죽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 제품 기준으로는 되게 번떡번떡 멋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록의 왕관 이것도 이제 크롬 도색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재밌는 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검을 끼고 여기 뒤에 있는 팔에 버튼이 있어요. 위에는 건전지를 넣어줄 수 있고 여기를 딱 키면 이렇게 불이 살짝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데서 보지 않으면 솔직히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있어야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손가락을 떼면 이렇게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은 여기 앞에서 불이 들어오기는 오는데 좀 가까이서 보거나 많이 어두운 데서 봐야 많이 티가 나는 그런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에 꾹하고 껴서 고정해 줄 수 있고요. 와, 이게 크롬이 진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번쩍번쩍 괜히 고급져 보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광은 좀 죽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까지 약 2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562g으로 전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묵직해요, 이 제품이. 뭐 마스터피스 제품들이 합금도 그래도 적재적소에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하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 멋있게 잘생기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출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무늬들이 조금 보여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사출인데 크롬 도색으로 조금 포인트를 준 그런 제품입니다. 반딱반딱하게 잘 넣어줬고요. 와, 안쪽에 있는 이런 몰드 표현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해줬고 이렇게 허리 깔끔하면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심심한 그런 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클리어 파츠, 여기는 도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서는 이렇게 날개가 조금 보여요. 그리고 다리도 조금 두꺼워지고 등 뒤에는 이렇게 가슴 덮개가 되는 부분인 이 파츠들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림록의 머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뒤에 조인트에 잘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되는 부분도 크롬 도색으로 진짜 반짝반짝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부품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도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손톱으로 하다 보면 좀 까지긴 까지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인 눈을 꾹꾹 내리면은 이렇게 파란색 눈으로 변하는데 너무 뻑뻑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눈으로 변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얼굴은 360도 그리고 뭐 뒤로도 막 이만큼 제껴지고요. 앞으로도 살짝 숙일 수 있고 옆으로는 따로 안 되는 그런 가동성 가지고 있고요. 이 어깨 안쪽 보면은 전체 통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은 조금 자유롭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언젠가 마모가 오면 되게 허벌락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도 뭐 이렇게 360도 뭐 관절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부품 때문에 걸리는 것만 빼면 대신에 어깨는 요거밖에 안 올라가네요. 팔꿈치는 요 정도 거의 직각으로 꺾어줄 수 있고요. 뒤로도 이 정도 여기 밑에 부품에서도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뚝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갈 것 같은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돌아갑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딱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룡의 발바닥이 되는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360도 그리고 벙어리 손으로 다 펴지고 엄지손가락만 따로 볼관절로 개별 가동이 되고요. 이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광 기믹이 있다 보니까 따로 손이 펴지거나 하진 않아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따로 개별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품 걸리는 것만 조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요 정도 돌려줄 수 있고 허리는 살짝 제껴줄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가동이 안 되고 나중에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조금 덜렁덜렁 거립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은 앞쪽으로 이 정도 그리고 뒤로도 부품 걸리는 것만 조심해주면 요 정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고요. 나중에 변신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 쪽을 가지고 내려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무릎 있는 쪽에서 라테관절로 이 정도로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을 가지고 내려와서 좀 내려줄 수 있고요. 위로 가지고 올라가주면 요 정도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요 정도 살짝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그림록 아시안 한정판 버전 변신 영상입니다. 뭐 대충 감 오실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변신 같은 경우에 스텝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 열어주고요. 안쪽으로 끝까지 밀착시켜주고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안쪽으로 넣고 닫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살짝 조금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쪽쭉 잡아 당겨서 조금 덜렁덜렁 거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리 살짝 벌려보면 이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려주고 쭉 펴주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조그만 것까지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살짝 떼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으면서 이 무릎에 있는 라쳇관절을 방향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닫아주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리는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안쪽에 있는 부품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랑 맞닿으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제 것만 그런 건지 고정이 조금 잘 안 되네요. 이쪽 부품이 이렇게 꼬리 부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 반대쪽도 이 부품 먼저 바깥쪽으로 빼주고 여기 은색 맥기 부분 빼주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 돌려주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딱 이렇게 방향에 맞게 라쳇 조절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안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고관절 앞쪽에 빨간색 부품까지 같이 가지고 와주셔야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고 조인트들끼리 꾹꾹 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쪽에 딱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와주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딱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주고 팔은 안쪽으로 이제 공룡 다리가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살짝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얼굴 이 조인트가 이 등딱지가 되는 부품 가운데에 막 맞을 수 있게끔 잘 가지고 와주고 여기도 잘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 딱 결합되게 꾹꾹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은 앞으로 뻗어주고 입도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방향 맞춰주고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얼굴은 내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스터피스 그림록 제품의 공룡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조금 멍청한 얼굴 이 멍청한 자세 진짜 잘 따라해 준 것 같아요. 고증에 맞게 이제 작중에서 이 그림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멋있고 막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조금 멍청하지만 우직하고 좀 그런 캐릭터인데 야 그런 거를 이렇게 제품으로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일단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여 줄 수 있고 팔꿈치도 이렇게 반대로도 꺾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접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폈다가 안으로 접어 줄 수도 있는데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팔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볼관절 조금 자유롭게 여기 관절도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제가 설명서를 봐도 여기가 조금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뭐 변신 잘 시키시는 분들은 뭐 더 이렇게 잘 조여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유가 이렇게 꼬리를 움직이면 머리가 살짝 돌아가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기믹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넣어줘야 됐나? 이런 기믹 정도?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끝에 꼬리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밑으로 이 정도 숙여지고요.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도 되고 벌려도 되는데 벌린 상태에서 이 볼을 눌러주면 이러고 알아서 좀 닫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되게 옛날 올드한 그런 기믹들이 좀 숨겨져 있는데 되게 귀엽네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에 보통 들어가는 이렇게 올려서 살짝 당겨서 바꿔주면 빨간색 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로 팽청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오토본 마크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품의 맛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슴 쪽이었던 부품은 이렇게 배 쪽으로 수납이 가능해지고요. 이 안쪽에 있던 오토바 마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몰드 같은 거 많이 심심하지 않게 넣어줬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거의 그대로 변신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클리어 파츠, 꼬랑지 그대로 잘 달려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도 늠름해요. 이런 로켓 엔진 같은 것도 장착되어 있고 몰드도 심심치 않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야 진짜 도형을 정말 잘 뽑아줬네요. 좀 멍청하게 생긴 그림록을 금방이라도 이제 뭐 미 그림록 막 이러면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조형을 내줬습니다. 제가 변신을 잘 못 시키는 건지 여기 조금 달랑달랑 거리는 변신 시키다 만 듯한 그런 기분 빼면 조형은 정말 잘 나왔고 로봇 모드일 때도 가동성도 뭐 엄청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 로봇 조형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많이 쌉니다. 가격이 많이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 한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그 가격 대비 진짜 그 이상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크롬색들이 너무 멋있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룡목 안쪽에도 이런 크롬 도색 몰드도 정말 잘 파졌고요. 그리고 이런 좀 멍청해 보이는 듯한 그림록의 모습까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아시아 한정판 그림록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